자, 하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 또 하나 안 보이는 겁니까? 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저 뭡니까? 예.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 좋아하는 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저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 좋아가 없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예. 한마디로 그 대통령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분이에요. 겉으로는 아주 위선적으로. 예. 좋은 사람처럼 하지만 아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그럼 정직하지 못한 분이에요. 예.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자부심을 갖기는커녕 국민들 아주 그냥 모멸, 경멸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굉장히 불행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그 존재 예. 자체가 저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자랑스러워 국민들도 시민하고 또 채널을 열심히 해서 예. 대한민국 다시 융성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국가가 융성하려면 그런 게 되는데 예. 국가 지도자에 대한 그 국민들이 자부심을 상실하는 순간부터 국가가 망조로 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문제가 바로 대통령 본인입니다. 예. 예. 제가 좀 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꼭 대통령이 되면은 이 나라 정말 정직한 나라로.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일로 보시죠. 예. 이쪽으로. 예. 어두우니까. 예. 자, 우리 그 심재동님. 자, 혹시 말이죠. 예. 지금 현재 이제 그 대통령 출마 선언 하셨습니까? 네. 아. 7월 27일. 7월 27일 날 하시고. 7월 18일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예. 지금 현재 이제 독자 출마. 예. 그, 뭐 혹시 뭐 어느 당이나 뭐 아, 들어가실. 국민의힘 소속인데요. 예. 경선에 참가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예. 지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예, 예.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이 예. 굉장히 불공정하게 예. 특정인을 위해서 잘못하면요 예. 대선 후보들이 완전히 들러리 되게 생겼습니다. 아, 들러리. 그 당 대표부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예. 그 당 대표가 대해서 그 사람을 대통령 시키겠다 하는 예. 구체적인 발언이 이미 공개가 되고 예, 공개됐습니다. 예, 그게 지금 제가 그런 당에 제가 경선에 참여해야 되느냐. 예. 제가 상당히 지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필요하면 제가, 왜냐면 거기에 뻔한 그 결론이 나와 있는데. 예, 예. 구색 맞추기 식으로 제가 경선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 오히려 비겁한 처신 같은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아주 정정당당, 원래 제가 이번에 출마 선언에. 예. 지치가. 예. 위대한 대한민국. 저게 제가 아. 지향하는 목표가 위대한 대한민국. 예. 그래서 정정당당 대통령. 이렇게 아, 있거든요. 예. 정정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 했는데 예. 지금 그 경선판 자체가 예. 정정당당하지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내가 참여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치로 내세운 제 출마 정신하고 예. 어긋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굉장히 그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고민을 하고 계시다. 예. 지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가 있는 나는 제가 경선에 참가할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이 안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예. 당대표가 저렇게 예. 경박스럽게 예. 그리고 뻔뻔하게 예. 특정 후보를 위해서 자기가 당대표가 돼야 되겠다 예. 하면서 공정경선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세대정신이 공정이지 상식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정은 완전히 물건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부터가 아. 굉장히 비겁한 그 처신이에요. 당대표로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저 유력 대선 후보들이 뭐 적당히 해가 당의 단합 통합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하는데 제가 같으면 저거 용납할 수 없어요. 지금 아.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고 예. 당대표 바로 사퇴해야 된다. 예. 아. 사퇴하지 않으면 제가 경선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아마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그 출마 정신을 네.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내세운 거는 위대한 대한민국 경정당란 대통령인데요. 네. 군 출신으로는 제가 유일하고, 네. 그 다음에 대선 후보 중 현재 출마 선언자 중에 유일한 국가 안보 전략 전문가입니다. 네. 근데 대통령의 책무가 선서부터 본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이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국가 보호가 제일 대통령의 최우선적 책무인데, 네. 한마디로 안보입니다. 근데 안보 전문가가 지금 대선 후보들 중에 없어요. 예약하리 그렇게. 네. 제가 유일한데, 그만큼 거기에 대한 제가 실무에 밝고 이론적으로도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누구보다도 투철하기 때문에 제가 임기 중에 반드시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을 그 개방시켜서 그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겁니다. 지금 자신 있습니다. 제만의 그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하면은 예. 북한 체제를 청산해서 그야말로 악의 만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에 기생하고 있는 그 종북 좌파, 예. 반국가 세력을 완전히 그 척결할 수 있어요. 그 북한 체제를 청산하지 않고는 지금 근본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게 내 임기 중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를 부흥시켜서 G5 냉풍 예. 국가로 도약시키겠다. 예. 그리고 이권이 성숙시켜서 자유통일까지 저는 이루겠다. 예. 그 통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바탕에는 제가 제2의 박정희가 되겠다. 예. 예, 박정희 대통령을 정신을 이어서 모든 공약 제가 16가지를 제시했는데 예. 그걸 이루겠다. 그러면 이게 뭐 대한민국 살판 나는 겁니다. 예. 예, 국민들이 아마 대통령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행복하고 예. 또 정말 이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그 안보를 중시하고 그 우리 국방이 좀 예. 믿음직 했던 때가 박정희 대통령 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충분히 제가 그 우리 심재동님, 심후보님 보니까 예. 예. 생김새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하고 똑같이 닮으셨습니다. 제가 옛날 대통령이 분해 있을 때는 박통이었습니다. 아, 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지시도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저는. 예, 자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쭉 둘러보시면은 네, 네. 예, 이제 우리 그 작년에 말이죠. 네. 저희들이 저 들어오세요. 네. 예, 작년에 우리가 그 이 묘소에 네, 박정희 네. 대통령 묘소 주변에 네. 예, 새말뚝을 엄청나게 박아놨었거든요. 네, 빼냈습니까? 아, 거의 뭐 절반 정도는 빼냈어요. 빼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새말뚝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새말뚝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저거든요. 아, 방금. 그러시구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국민적으로 관심사가 됐는데 예. 지금 이 현충원에서 예, 새말뚝을 지금 뽑았다고 그러는데 예. 안에 지금 새말뚝이 아마 한 수천 개는 더 있을 겁니다. 지금. 예, 이걸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왜 곧 박았냐면은 잔디 보호를 명목으로 박았다는데 그거는 핑계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잔디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박으면서 수천 개를 박아버린 거예요. 작살을 낸 겁니다. 묘소에.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이려고 한 거죠. 예, 바로 그겁니다. 정신을 죽이려고. 정기를 죽이려고. 예, 정기를 죽이려고. 일제 때 그랬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각 명산들마다 예, 새말뚝을 예, 박았거든요. 예, 예. 그는 우리 한국인의 정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뭐 어떤 뭐 미신 뭐 이런 건데 예. 그걸 여기에 적용한 거다 이놈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되면요. 예. 제가 몇 번 그런 방송에서 약속한 게 있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하고 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예. 두 분의 동상 있잖아요. 예, 예. 광화문에 예. 기단을 한 100m 정도 해가지고 예. 높이 세울 겁니다. 제가. 아, 최고입니다. 그게 그래야말로. 이거 왜냐면 박정희 그 이승만 대통령 그 저 동상 하나가 예. 번듯하게 없다는 건 참 맞습니다. 예.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예.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오늘 이렇게 한 분 딱 두 분 예. 아닙니까? 예, 예. 대표적으로 예. 왜 동상이 없냐 이거야? 예. 왜 반대하냐 이거야? 아무리 반대해도 저는 그 쉬울 거예요. 그것부터 저는 대한민국 이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 국민들 자부심을 완전히 복원시킬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 뭐 이래
이 정부 그 오늘 그거 한 걸 제가 좀 봤거든요. 예. 이 저기 금국 기념사대 보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치우려고 하는 그런 정부인데. 그러니까요. 예, 금국을 지금 부정합니다, 제가. 이 사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예. 국가 정신생활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예, 예.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두 분이. 예, 예, 예. 그 동상부터 지금 광화문에 예. 엄청나게 높지. 아마 예. 저 당국과 세력 이 그 동상에 좀 무슨 훼손을 하려고 그래도 예.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들 거예요. 높이. 그렇죠. 그 이 저 국립서울현충원 이 자리도 이승만 대통령이 예. 이게 이제 끝나고 예. 진짜 전몰 그 희생 장병들을 위해서. 예. 직접 헬기 타고 해가지고 입지를 백선엽 장군하고 같이 정한 자리 아닙니까? 야, 이 신성한 자리에 예. 아니 세계 최강의 인터넷 강국에 와이파이 중계기 하나 설치 안 해놨던 건 이 자체가 예. 얼마나 진짜 그 비겁한 정권이에요. 예. 보안시설 명목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게 무슨 보안이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진짜 너무 바로잡을 일이 많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제가 대선 공약 16개 명시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이게 박정희 네. 이승만 대통령 네. 이 동상 치우고 그 유지를 개성하는 네. 그 작업부터 저는 할 겁니다. 아. 그게 대한민국 재건의 출발점입니다. 네, 출발점. 자, 혹시 말이죠. 네. 한 가지 우리 뭐 이래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는데 아직 인지도가 좀 없다. 인지도 때문에 네. 어떻게 이제 인지도를 알릴 수 있는지 아직 뭐 7개월 남았습니다. 예, 남았으니까 뭐 기존 그 주류 언론에서 예. 또 당까지 예. 제 출마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이 주장하지 않은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공작에 대해서 제가 밝히겠다. 규명하겠다는 공약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4.15 부정선거 의혹에 예. 대해서도 규명하겠다. 규명하겠다. 그 공약이 아예 그 예. 공식적으로 명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거를 굉장히 기피하는 예. 모양입니다. 아, 그 4.15 부정선거 기피하고 당대표도 아. 기피하고 예, 예. 그것이 어디 뭐 음모설까지 이야기가 가잖아요. 예, 예. 부정선거 이런 거는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요, 탄핵의 강을 건넸다. 예. 이 부담스러운 걸 만지면 만질수록 손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예, 예. 심지어 다른 후보까지. 예, 말도 안 돼.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예, 예. 걸 바로 잡아야죠. 예, 예. 탄핵이 어떻게 정당한 것입니까? 예, 예. 저는 아무리 탄핵 사유가 없어요. 그 완전히 마녀 사냥에 예. 헌법을 유린한 인민재판식으로 탄핵해버린 거거든요. 예. 돌속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거 다시 특검을 해서라도 탄핵 공작, 저는 공작으로 봅니다. 정치 공작을 한 건데, 그 의혹을 밝혀내야 돼요. 네. 아, 그래. 그러면은, 아직 뭐, 몇 개월 남은 동안에, 예, 충분히 예, 예. 인지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예전에 뭐, 노무현처럼, 예. 뭐, 5%도 안 됐는데,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근데 아주, 보수 애국 국민들이요. 예. 폭발적으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다. 반응이 그렇다. 반응이. 예, 저, 특히 출마 선언 영상도 보시고 또 출마 선언문도 읽어보신 분들은, 야,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다. 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다고요. 예.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분이다. 이분이 대한민국을 중을 다시 시킬 것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기대, 시킨 그런 반응들 보이는데요. 예. 물론 뭐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이런 그 꼭 기대에 부응해서 제20대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자, 국민 여러분의 희망의 정점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 자신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도록 그러면 저만 봐도 힘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저희들이 네. 유튜브 연합회에서 한번 모시고 기자회견을 좀 예, 출마의 예. 변을 좀 다시 한번 듣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예, 다음 예, 다음 주 저희들이 예. 여유라고 날 시간을 정해 가지고 예, 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하여튼 오늘 저는 조금 더 이따 갈 테니까 예, 예. 예.
좀 뭐 제가 좀 둘러보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네. 예. 자, 우리 심용보 전 해군제도 예, 그리고 대통령 출마자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자,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원배 예, 그리고 예, 또 뭐 이래 지금 화환들이 많